인천 예산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드는구나. 충남 예산, 영천, 청도, 무주, 영동. 오, 여러 군데서 많이 만드네. 영천 뭐. 와인들이 있어요. 무주, 안산. 아, 안산에도 와인이 있네. 무주, 안산, 순창, 영동, 가평, 세종. 저기 뭐 파는데요? 치즈도 있고. 홍천, 영주, 가평, 무주, 안산, 안산에도 이제 안산. 이게 뭐냐? 근데 큐브. 여러 가지 저 우리 저 기념품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이구나. 방향제구나, 방향제. 편백 큐브가. 아. 방향제로 사용되었구나. 2022년 5월 9일부터 중단. 아, 이게 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 이런 데서 커피라도 한 잔. 제가 술을 많으니까 좋겠는데 할 수 없죠. 여기가 이제 동굴의 한쪽을 이제 와인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와인 밑부터 그 물건들 파는 곳으로 활용하고 있군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편백 방향제. 워홀 광장까지 간 다음에 좌측 빛의 광장. 네. 좋은 얘기인데 이거 없을 때도 저는 좀 술을 안 하는 사람이라. 네. 아, 임실 치즈로구나. 임실 치즈. 인천 가평 안산. 네, 좋습니다. 네. 광명동굴 언젠가부터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라도 와서 보니까 좋습니다. 네. 충분히 그 하루 나들이 할 값어치가 있는 곳이네요. 안녕하세요.
차갑긴 한데. 이렇게 해서 주마 간산식 그냥 산책 위주로 동굴관람을 마쳤습니다. 거의 마쳐갑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기분도 상쾌하고 값어치가 있네요. 좋습니다. 저는 그냥 쑥 둘러봤더니 뭐 한 시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나는 취직하련다 올리지 마라. 돈만이 최고다. 1959년 5월 30일 꿈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품는 낙서. 돈만이 최고. 돈만이 최고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군요. 여기 이제 그 외에 무슨 뭐 어트랙션도 좀 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대충 생략하고요. 서희야 다 내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잘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나가기 싫네요. 여기가 워낙 시원하니까. 아, 이거 좋다. 여기 내려가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광명동굴 구경 마쳤습니다.